7월 18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조덕준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만남을 갖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유행병으로 인하여 많은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 시기에 세상이 혼란하다여 덩달아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여 죄의 게임에 쉽게 제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죄를 따라 살아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여름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황영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몰입하여 새겨듣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이시고 참 평안임을 믿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크신 팔로 품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읽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사사의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습하면 사사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사람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사사들의 업적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의 이름과 사사들의 업적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마지막 삼손, 이렇게 12명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12명의 사사들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1장에 갈렙이 기랏세베를 취하는 자, 즉 기랏세베를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기로 약속하자 온니엘이 기랏세베를 처부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최초 사사이며 사사로 40년을 치대했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에훗은 모압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갔다가 1규빗의 칼, 즉 44cm 정도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기고 들어가 다락방에서 왕을 죽였습니다. 에훗은 이후로 80년을 사사로 치리했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삼갈은 12명의 사사들 중 기록이 가장 짧습니다. 네 번째, 드보라는 여선지자로서 사사입니다. 즉, 드보라는 선지자의 직과 사사의 직을 겸하여 수행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 야벤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추격하였는데, 시스라가 도망하여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숨어들게 됩니다. 야엘은 장막에서 잠든 시스라를 말뚝과 방망이로 관자놀이를 찍어 죽입니다. 드보라는 40년을 치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별명은 여룹바알입니다. 이유는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 깨뜨리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지어준 별명이 여룹바알입니다. 뜻은 바알이 더불어 다툴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싸워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말년에 에봇을 우상화하고 많은 첩을 두어 큰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여섯 번째 사사 돌라입니다. 돌라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23년 동안 치리했습니다. 일곱 번째 사사는 야일입니다. 야일은 20년 동안 사사로 치리하면서 아들 30명과 30성읍을 두었습니다. 여덟 번째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서자입니다. 때문에 집에서 형제들에게 쫓겨나 돕당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간청으로 입다는 길르앗을 치리했으며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그릇된 서원을 하여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 후로 입단은 7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사사 입산입니다. 입산은 아들, 딸 각 30명이 있었고 딸 30명은 시집 보내고 아들 30명을 위해 며느리 30명을 맞이했습니다. 열 번째 사사는 엘론입니다. 엘론은 활동 소개가 없습니다. 다만 엘론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11번째 사사는 압돈입니다. 압돈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그리고 나귀 7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12번째 사사는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부모에게 아들을 낳으면 포도주, 독주,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즉 머리털을 깎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져 머리털이 잘리고 블레셋에게 두 눈을 잃고 결국 죽을 때 수많은 블레셋인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함으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사들의 업적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매우 탁월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재능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사사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은 약합니다. 그러나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한 우리를 통해 확장해 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해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탁월한 재능이나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약하지만 또한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던 하나님을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나 어디든지 우리 학생들 돌봐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어디든지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학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준쌤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더운 여름에 여행을 다니고 싶을 시기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상황이 어려운 게 아쉽습니다. 방학이 시작되고 여러분과 함께 4주간 여름방학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17세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교리 문답서입니다. 특별히 이번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초점에 맞추어서 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더욱 깊게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에 따르면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얽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방학 특강 동안에는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고 우리 삶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4주간의 특강이 진행되는 동안 함께하는 학생들에게는 작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방학에 만나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번 주 퀴즈는 다음 투성을 보고 사사들의 이름을 맞춰보세요. 언니의 애굽 삼달, 두보라, 기도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앞돈, 마지막 삼손. 세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언니의 애굽 삼달, 두보라, 기도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앞돈, 마지막 삼손. 아시는 학생들은 선생님 또는 저에게 카톡 또는 문자로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은 조금 좋은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학생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학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건강 잃지 않고 그리고 어디든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 문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 학생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